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여기 누구다? 감독님. 네. 제가 오늘은 5반기를 한번 뽑아봐야겠어요. 아 네. 이번 달 그냥 간단하게 이번 달만. 네. 이번 달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부분이라든지 경제적인 흐름이 어떨까요? 좋다고 나오는데 벌써? 좋다. 이야, 깃발이 재수 깃발이 나왔네요. 네. 제가 물론 나쁜 것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재수 본다고 나오네요. 또 생각보다도 초에는 정말 양력 7월 달에는 초에는 조금 별로예요. 운이요.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한 중순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내가 보자기를 메고 있다면은 그걸 다 풀어 헤치고 편안한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전체적인 경제 흐름. 네. 오늘은 뭘 해야지? 선생님, 오늘은 저 부부금실 좋아하시는 침실 분위기. 네. 아, 부부금실. 아, 좀 부부금실까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사는 사람 많겠죠? 저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부부금실 어떨까? 막 이런 게. 네. 한 번도 이게 이상해요. 이게 일, 우리 남편이 저한테 일 중독 걸렸다 그랬어요. 안쓰럽다. 네. 당신은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다. 일 중독 걸렸다. 집에 와서도 어떻게 전화기를 못 놓냐. 아. 안타깝다. 막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원래 내 마음은 꽂혀가지고 남편하고 꽂혀갖고 당신이 왜 나한테 잘해줘 못해줘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이런 생각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건지 이미 너무 많이 채워졌다는 걸 내가 아는 건지 그냥 부부금실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해봤어요. 네. 네, 안 해봤고 그냥 사람마다 각자 자기 복이 있잖아요. 네. 있고 이제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보다도 이제 모아지는 그런 부부금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상이 살기 힘드니까 또 우리 나이 때 보면은 이혼도 가장 많아요. 네. 네. 힘든 것도 많고 경제적인 파산도 많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둘 보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근데 침실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은 남편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남편이랑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살고 싶은 거죠. 네. 그죠? 근데 남편이 안 이쁜 사람들은 침실이고 보고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각자 우리 산 지가 언젠데? 라고 하는 사람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나 그게 다 맞는 게 아니고 부부금실이 좋아서 진짜로 아름답게 사는 부부도 많아요. 네. 솔직히. 네? 근데 부부금실이라고 말했잖아요. 침실에 돈을 많이 쓰느냐 안 쓰느냐. 보죠? 저 같으면 침실에 돈을 많이 쓸까요? 선생님은 의외로 그냥 딱 간결하게 딱 필요한 것만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네. 이것저것 너저분하게 질색이고 네. 딱 마음에 든 걸로 좀 고급진 걸로 딱 한 두 개. 그리고 제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네. 화가한테 막 패드나 뭐나 이거 다 그리라고 해요. 그걸 제가 써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자체를 좋아해요. 그런 자체를. 목단 그림도 제가 또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지만 부천에도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전부 다 저는 이제 그 집에도 패드에 그러니까 원래 부산에서 아니라 거기서 제가 그런 걸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안산에 있을 때부터 패드에 그림을 다 저것도 다 그림 그리잖아요. 네. 그림을 그려가지고 패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잠을 자면 기분이 좋아요. 그림 보면. 근데 남편이 옆에 있다면은 야 이거 치워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딱 진짜 중요한 대로 딱 중요한 거 그 베개에도 그림을 굉장히 이쁘게 그려요. 그래서 그 비고 자요. 네. 근데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냐면 그림이 물이 금방 빠질 것 같지만 안 빠져요. 그림을 아주 잘 그린 사람들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패드를 어디서 난 거야? 무슨 그림이 이렇게 그려 있어? 막 이쁘다 막 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래서 해 그러면은 비싸서 안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자기네들이 투자한 분야가 있잖아요. 저는 이불을 좀 좋아해요.
네. 엄마가 이불을 좋아해서 저도 이불을 좋아해. 아. 그래서 이불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딱 내 몸에 앵기고 이렇게 정말 반해버릴 정도로 이불이야지 저는 잠을 자요. 편안하게.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잠을 못 자요. 원래 어디 가든.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시골을 갔는데 10년매인데 다 하는 말이 침대, 그 많은 집이 식구가 많은데 침대가 많은 리가 없잖아요. 네. 침대가 두 개인데 하나를 딱 펴주고 나더러 거기서 자래요. 이분도 예쁜 거 주고 내 성격을 아는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우리 숙당 아씨도 내 성격을 아니까 막 그냥 침대, 이게 이불 뭐 할 거 없이 채 A급을 안 해주면 내가 지랄 난리 나버려요. 아니 저는 다른 거는 안 해요. 근데 네. 그런 거, 저 술 담배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사치부리고 그러진 않는데 그런 거에 조금 되게 조금 관심을 갖는 거라고 보면 돼. 왜냐면 남이 그런 거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딱 가서 야 그림이 멋있다. 외독자를 산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네. 그런 주제는 못 되지만 실제로 사람이 나비를 사는 것처럼 그려줬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점을 이렇게 많이 해왔거든요. 작품도 막 이렇게 사왔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남편하고 의해서 산 게 아니고요. 저는 제 자신이 좋아서 침실을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그린 거를 막 하고 자요. 네. 근데 여기서도 아 이불을 제가 아, 굉장히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백화점에서 이불을 샀는데 제 남편이 생각나서 샀어요. 아, 왜냐면 촉감이 너무 좋아. 가격은 좀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까지 갈아 못 사면 말이 안 되지 하고 탁 샀어요. 근데 사갖고 실제로 막 써보니까 반해버려. 네.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를 알 것 정도로 반해버려요. 촉감이. 네.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더 사야 되겠다. 저는 마음에 들면 더 사요. 더 사야겠다 해서 더 샀어요. 네. 하나 더. 왜냐면 다른 것도 안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남편의 반응을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당신은 이렇게 촉감이 이렇게 좋고 이분이 좋은데 왜 좋다고를 안 해? 그랬더니 나는 평상시에 너무 검소해서 네. 맨날 검소한 이불만 덮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인지도 모른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래. 그래서 아니 그래도 피부가 닿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를 감정을 느껴요. 네. 아 이래서 좋고 이래서 어쩌고 막 이게. 근데 관심 없는 사람은 그거 관심 없어요. 좋나 나쁘나 이게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침대도 마찬가지예요. 비싸다고 안 사고 또 싸다고 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네. 그러면은 남편하고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건드리게 나면은 다 큰맘 먹고 침대도 조금 분위기는 괜찮은 걸 사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일반 제품 그런 거 사지 마시고 백화점 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뭐 이 정도면 너무 사치품이 아니다 할 정도로 괜찮은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거 침대 쫙 깔잖아요. 덥잖아요. 진짜 기분 좋아져요. 그러니까 네. 부부가 금실이 나빠졌다 짜증났다가도 기분이 좋다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조금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젯밤에도 이제 제가 닥스 이불을 딱 꺼낸 이유가 뭐냐면 아 이거는 선물을 받아서 동생이 준 건데 선물을 받아서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네 내 취향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차마 미안해서 누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딱 덮으니까 아 이거 진짜 남 줘야겠다 내 취향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분야가 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 네. 그렇죠? 저는 침실 되게 좋아하고 이불을 엄청 좀 따져요 기분. 근데 엄청나게 몇백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야 일반인들이 이 정도 덮으면 야 진짜 좋지 않냐 요 정도 네. 스트레스 팍 풀 수 있지 않냐 이 정도 네. 그리고 빨아도 절대 늘어지거나 손색이 없어. 그러니까 저는 또 색깔도 분홍색이나 녹두색이나 뭐 이렇게 그 신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색깔을 딱 이렇게 제가 해요. 네. 네. 근데 잠들 때마다 제가 그걸 느낀다니까요. 아 돈은 왜 벌어야 되는지 알겠구나. 만약에 돈을 못 벌면 또 하나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네. 네 피부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다른 거 사지 말고 이거나 사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불을 또 엊그제 또 하나를 바꿨어요. 새로이 여름 이불을 바꿨는데 남편이 이 이불 이번에 산 거야?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작년에 산 건데 올해 처음 쓰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 이불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 깔고 하나 더 깔고 나중에 이거 빨면 또 그거 하고 또 같은 것만 막 쓰는 거예요. 너무 네. 좋으니까. 그래서 새로 사는 거는 제가 쓴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네. 이불을 이번에 샀냐 물어봐요. 그 이불도 좀 괜찮거든요. 근데도 그 이불이 더 만족감을 주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아파트 사러 다닐 때 보면은 침실을 보면은요 진짜 이불 색깔이 칙칙해요. 그리고 이불이 힘이 너무 장사같이 무거워 보이면서 사람이 덮기에는 너무 달라붙습니다. 그죠? 네. 뭐 이러면은 이게 사람 습관은 습관이 들었다면은 그것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내 몸이 좋아하고 피부가 좋아하려면 사실은 다 달라붙지 않으면서도 구름처럼 떠 있으면서도 아주 편하고 온화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 남편도 기분 좋겠죠. 싫을 리가 네.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불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아 이거 이불 몇 년 써도 멀쩡하겠네. 어떤 그냥 재산처럼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리고 침대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침대들이 보면은 거의 원목으로 많이 돼 있죠. 네. 근데 저도 침대를 살 때 원목 자체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그레이 색깔로 저는 샀거든요. 에이스에서 네. 570만 원 주고 그래서 난 침대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몸이 진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침대 사러 다닐 시간이 어딨어. 네. 아니 돈은 많은데 물건 살 시간이 없는 거야. 제가 안산에 있을 때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로 제 사무장을 가서 그 갖고 와라 그 저기 책장 네. 고르고 전화로 예약해서 배달했거든요. 근데 막상 왔는데 누우니까 매트리스는 너무 좋아요. 근데 분위기라는 게 그냥 그레이 색깔이 너무 단순하고 깔끔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근데 브링브링한 걸 좋아하거든요. 네. 브링브링한 거.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는 침대 바꾼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제 살다가 뭐 하루에 반은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네. 이왕이면 남편하고도 그림 같은 집에서 살면 좋잖아요. 침대도. 그래서 네. 엊그제 동생을 만났는데 야 근데 침대 안 필요하냐? 야, 남주기 너무 아까운데 저거 18개월밖에 안 썼어. 570조 샀는데. 그래서 너 갖다 써. 그랬더니 왜? 아 나 지금 이제 시간 좀 돼서 진짜 침대 부리부리하고 괜찮은 것들 내가 많이 알아놨다. 근데 형부가 지금 바꾼 다음 화를 낼 거야. 낭비라고. 근데 나는 죽어도 그걸 갖고 싶다. 죽어도. 왜냐면 나한테도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말했지만 샤넬 가방 800짜리 하나 갖고 싶거든요. 요즘 안 샀어요. 근데 아 침대는 내가 남편하고 또 잠을 자는 곳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평수가 넓으니까 안방이 넓어요. 근데 제가 노망이 있었어요. 머릿속에 항상 TV를 보면은 안방이 넓어. 네. 침대도 멋있어. 저렇게 사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일까 이게 제가 그게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나도 여자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를 내가 실질적으로 여건이 다 됐는데도 내가 그렇게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멜티스는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 없어요. 남편도 분위기 좋으면 솔직히 좋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잘 지내기를 바라는데. 근데 저는 네, 지금은 내가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내년에 가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내년에 가서 침대를 바꿀 거니까 너 가져가. 라는 말이. 그러듯이 내가 이제 옛날 거기 그 침대 수입품 파는 데 있어요. 네. 엄청나요. 멋있어요. 진짜 드라마에서 막 볼 수 있어요. 네. 제가 그거 하나 갖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TV에서 막 그런 거 나오면 열받아요. 처음부터 내가 저거 샀어야 되는데 네. 내가 왜 아니 근데 시간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반드시 나는 저거 살 거다. 사람이 있잖아요. 뭐 나 자가는 이거 반드시 살 거야. 뭐 이거 살 거야 하잖아요. 네. 근데 침대 하나는 내가 정말 사고 싶은 거 살 거라고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사고 치고 배달 시키고 빼버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가격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죠, 제가. 네. 아니 진짜 그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네. 와 보면은 여기서는 없는 사람도 생기겠다라는 생각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남편이 무슨 큰 선물을 하나 해준다고 막 그러는데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나 속으로 딴 거 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네. 거기다 투자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제 다 돈 주고 사고 나중에 남편한테 그때도 뭐다 뭐 사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 가격은 안 가르쳐줘. 이거 당신이 사주면 안 될까? 그래서 얼마 들여서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만 주세요 해가지고 침대값 계산하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분 집 안에 금실이 좋으면요 네. 침실이 정말 멋있어야 돼요. 네. 저절로 생겨요.
근데 저는 다른 집 가서 침실 보고 바란 적이 없어요. 드라마에서 보고 바란 적은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숙당 아씨, 네. 숙당 아씨 본 집에 가면 기절 초풍이에요. 원래부터 보살 아닐 때부터. 네. 연예인 집인데 지금도 뭐 대단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연예인 집처럼 생겼는데 그 다른 건 다 몰라. 다 깔끔하면 돈 주고 청소하면 하는 거지. 침실을 보고 입이 막 벌어지는 거야. 입이 어떡하면 침실을 그렇게 해놨어. 네. 아, 광채가 나와요. 우와. 그 정도로 나중에 기회 되면 봐봐요. 저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 없다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금실이 좋아요. 남편이 허물나게 부인을 좋아해요. 네. 진짜 싫다 해도 막 남편이 엄청 좋아해. 근데 저는 진짜 드라마에서도 못 봤고 진짜 부자인 사람네 집에를 가서 그런 침실을 못 봤어요. 침실을 딱 침대를 두 개 놨어. 네. 근데 이불을 하얀색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거 아니야. 막 구름처럼 떠있는 이불 있잖아요. 네. 그 분위기도 와, 저 어려워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침실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전 떨어졌다가도 거기서 좀 붙겠어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나는 솔직히 우리 그 며느리가 있잖아요. 네. 아, 우리 며느리랑 우리 아들이랑 그렇게 막 살게 해주고 싶은데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너무 알뜰한 그런 모드라서 네. 그게 안 통하네. 걔네들은. 그래서 내가 속상해가지고 침대를 사왔는데 네. 침대에 머리가 없어요. 네. 요즘은 다 그렇게 쓴다면서. 그래서 막 화를 냈어요. 내가 보살인데 침대 머리도 없이 그렇게 하고 사냐.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막 야단치면서 양쪽으로 돈을 줬어요. 침대 머리 주문해서 새롭게 제대로 해라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불까지는 제가 밀고 못 나가요. 며느리라도. 왜냐면 자기가 혼자인 거기 때문에 내가 참견하면 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물론 신혼이니까 둘이 좋아 죽겠지. 이불하고 상관없이. 근데 권태가 나와야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근데 맨날 내가 주는 사람한테 우리 아들은 이불은 제대로 좋은 거 하고 살까? 저는 분명히 이것들은 너무 지독하게 알뜰해 죽다. 그러니까 절대 걔네들은 좋은 거 안 사. 특징이 그럴 거예요. 내가 말을 안 해요. 근데 네. 내가 자칫 내가 하나 사서 보낼까 막 고민을 막 해요. 근데 아들은 괜찮은데 며느리가 또 존심상이 할까 봐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우리가 침실을 갖다 보면은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매트리스 청소, 매트리스 청소 같은 거 하고 실제로 청소한 거랑 아닌 거랑 이게 느껴져 올라오는 상쾌감이 틀려요. 그래서 매트리스 청소가 또 주기적으로 해야 돼요. 네. 안 하잖아요, 진드기들. 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이불도 마찬가지죠. 덮으면 이불도 절대적으로 이렇게 오래 덮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한 달 전에 가서 저 이불 봤는데 지금도 덮고 있어. 근데 아니 무슨 이불을 지금도 덮고 있냐? 내가 물어봐. 그랬더니 아니야 깨끗해 그러거든. 아니에요. 저는 이불 3일에 한 번씩 빱니다. 네. 나는 처음에 도우미를 쓸 때 우리 집은 다른 걸 몰라도 이불을 3일에 한 번씩 작업해야 된다. 그리고 베개니도 빼서 소독을 다 해야 된다. 다른 거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불자는 항상 깨끗해. 그럼 잡으면 느낌이 달라요. 네.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있냐면 우리가 몸에서 자고 나면은 몸에 나쁜 그런 분비물이 막 쏟아져요. 네. 그러면은 그걸 다시 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불을 깨끗이 빨아서 이렇게 써야지 건강에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얼마든지 쓰는 거 세탁기에 3일에 한 번씩까지는 아니고 나는 이제 사람을 쓰니까 3일에 한 번씩 할 수 있겠지만 뭔 일 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깨끗이 빨아서 막 그 햇빛에 막 말려서 특히 베개니 막 소독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갖고 확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틀 안 감아도 막 여기서 기름때 나오잖아요. 그죠? 네. 금방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베갯니도 3일에 한 번씩 꽉 네. 저는 느낌이 별로다 하면은 반드시 이불에다가 수건 깨끗이 빨아 탁 깔아요. 왜 까냐면 제가 이제 피곤해, 몸이. 그러면은 분명히 잠잘 때 거칠게 자겠죠? 그러면은 베갯니에 내 얼굴이 다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름에도 수분이 묻으면 나한테 좋을 거 없어. 그러니까 수건을 쫙 깔고 저는 잡니다. 그러다. 네. 3일 한 번씩 해도 느낌이 별로다면 수건 깔아요. 네. 그래야 자야지 편안하고 좋아요. 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린데 그거는 제가 이제 건강 염증이 걸려서 그런지도 몰라요.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해볼 수 있다면은 침대 색깔도 조금 밝은 색으로 멋있게 한다면은 네. 나는 분명히 이게 뭔가 시각적인 거. 남자는 좀 시각적으로 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분위기가 다 마누라를 안고 싶은 분위기가 생겨. 뭐 그냥 잘 남자 없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여자가 그냥 잠옷도 잠옷도 보통 이렇게 부분 짝짝으로 입잖아요. 이렇게 대충 입지 말고 네. 잠옷도 세트로 입는 거야. 네, 커플로. 네. 그래서 나도 친한 척 하려고 나이트 가운도 커플로 했어요. 네. 사실은. 근데 보기는 좋아요. 네. 대충 하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잠잘 때 잠옷도 안 입고 티 입고 막 대충 잡은 여자 되게 많더만. 네. 그거 안 돼. 이왕이면 똑같이 잠을 자더라도 우리 나이 때는 몸매가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입은 잠옷 입으면 좀 커버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남편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잠옷을 갖다가 둘이 세트로 깨끗이 입고 자면 엄청 이게 부부 같잖아요. 부부 같아. 네. 근데 대충 생각 없이 잡으면 어? 남편이 아유 이거 진짜 밥맛 떨어지게 왜 이래 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야 옷이나 너 빨아입고 너희 옷을 며칠째 입었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아 나는 인수라서 그런 거 없어 막 그러거든요. 보면은 야 나는 늘어진 티 이렇게 입고 있어도 잠잘 때 그래 야 이거 옷 며칠 입었냐 막 물어본대. 그래서 신경 꺼져 하고 잔대요. 네. 근데 남자들은 싫어한다니까요. 이왕이면 네. 이왕이면 기본은 갖추고 이렇게 해야지 부부금실이 좋아진다. 네. 네. 부부금실이 상승이 된다가 정확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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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